며칠 전 배달의 민족 VIP를 찍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배달만 시키다 보니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나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직접 해먹기로 했다. 장금이 눈앞빙이 되는 밥버금을 깔아준다. 정말 몇 년 만에 쌀을 지어보는 것 같다. 흰쌀을 좋아하지만 흥미가 있어 그냥 이걸로 했다. 1인분 양만 붓고 적당히 씻겨준다. 쌀 한 톨도 안 떨어지게 물만 버려주고 이것을 한 세네 번 반복하면 깨끗한 쌀이 된다.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인 NDJ 방식으로 처리했다. 물기를 없애준다. 아, 나는 상남자기 때문에 핑크색 밥솥을 쓴다. 전원을 연결하고 취사 버튼을 누른다. 취사는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 편이다. 그렇다. 애니 보기 딱 좋은 시간이란 뜻이다. 그래서 귀카를 보고 있었다. 야, 오늘 에코 아바인데 떡은 안 와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건 뭐야?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머, 밥이 다 됐다. 하지만 이 장면은 참을 수 없다. 이것만 보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 소리를 바꿔도 이질감이 없다. 굉장히 비슷한 소리다. 어, 근데 선호 왜 봐줘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굴을 뭉갠다. 측면에서 턱을 땡기고 정면에서 확인. 또다시 측면에서 코를 잡아주고 정면에서 확인. 어? 아이, 깜짝이야. 지난번 투표를 올렸었는데 제니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멋진 피규어를 만들려 했으나 곧 추석이었고 만들어봤자 여러분 아닌 사촌동생들에게 뺏길 게 뻔했기 때문에 얼굴만 만들기로 했다. 어쨌거나 정면과 측면 위주로 이목구비의 위치를 잡아준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입과 눈의 구멍을 파준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기에 이빨도 만들어줬다. 주름도 대충 끄적끄적 만들어준다. 바로 이렇게. 그 다음은 머리카락. 귀칼 시리즈는 그림체가 독특하다. 보통 애니 캐릭터의 머리는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많지만 제니츠 머리는 무슨 다 뿌른 우동사리 마냥 생겼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직육면체를 쭉쭉 펼쳐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빨을 뚫어줘야 하기에 제니츠의 여러 장면들을 참고했다. 아이, 자꾸 이상한 장면이 나오네. 아무튼 여기다 이 구멍의 위치를 파악해 완성해줬다. 바로 이렇게. 프린터 출력을 위해 부품들을 나눠줬다. 그리고 여기 구멍들을 통해 자석이 들어갈 예정이다. 출력 준비. USB를... 어? 오늘 USB. 에, 저 여기 있습니다. 에? USB를 꽂는다. 슬라이싱을 해주고 적절한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걸 프린터에 꽂는다. 그럼 프린팅 시작. 잘 나왔다. 손이 베리면 안 되니 장갑을 껴준다. 칼날의 방향에 맞춰 떼어준다. 밑을 잘 공략해 떼면 된다. 다 떼어주고 난 뒤 비르가짐 시간도 가져준다. 이렇게 후가공 전 미리 합을 맞춰봤는데 아주 잘 맞았다. 헤헤. 처음으로 얼굴을 크게 뽑아본 것 같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애기요! 괜찮다. 나도 머리가 큰 편이다. 젠장. 머리가 크다 보니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좀 더 채워줬다. 눈썹도 마저 넣어준다. 다시 뒀다. 씻긴 부품들을 하나씩 꺼내준다. 본격적인 후가공 시작. 씻겨내기에 앞서 한 번 더 분무기로 세척해준다. 어디서 보니 이중세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라. 다 씻겼으니 고치러 가자. 스위치 켜고 뚝배기 친구들을 넣어줬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다 굳어진다. 색칠하기에 앞서 꼬치를 꽂을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제니치의 뚝부터 머리카락까지 뚫어줬다. 이제 표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준비된 구멍에 꼬치를 넣었다. 머리 먼저. 다음은 뚝.
항상 이때 기분이 묘하게 좋다. 뿌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게 된다. 둘 다 표면은 아주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여기 빼고 사포를 잘라 문대준다. 가끔 서포터를 너무 많이 달면 과하게 표면이 상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에겐 사포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이제 다시 한번 서페이스를 뿌려본다. 깔끔해졌다. 다음은 흰색 서페이스를 뿌린다. 밝은 색들을 입히기 위해선 밑색이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음악도 바꿔주고 조명색도 바꾼다. 나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처럼 느낀다.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 누구나. One thing they will promise, 만약 그게 사람들 앞이라면 쪽팔릴 때도 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짜증날 때도 있다. 그럴 땐 잠시 심호흡하고 잊어버리자.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보자. 아니, 영상은 봐야 하니까 그냥 상상해보자. 만약 여러분 옆에 버스에서 쪽팔릴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치자. 여러분들은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이 생각난 적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방금 말하다가 애써 명한 표현 다 해놓고 흰색을 덮어 처음부터 다시 해버린 작업이 생각났다. 어? 아무튼 방금 든 예시처럼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 실수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말자. 두 번 더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자기 자신을 믿자. 하지만 나는 눈썹의 방향을 잘못 맞춰 세 번 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이, 설마. 설마는 개뿔. 빨리 칠하러 가렴. 괜히 유튜브 각 보지 말고. 아씨. 그래, 그래도 그건 해야지. 어? 이런 작업을 혼자서 오래 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 방금 말한 주제도 사포질하다 문득 생각난 것이었다. 실수로 상처난 표면이 사포질과 서페이스로 메꿔지듯이 실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대한 반복을 안 하면 되는 것 같다. 요즘은 잠들기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자주 한다. 할 일을 다 못한 건 아닌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루 할 일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분명히 목표를 이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왜 안 하게 되는지 아리송하다. 앞으로 잘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끝까지는 해보려 한다. 나 같은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일도 끝났겠다. 여러분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싶다. 첫 번째는 올해 안에 구독자 10만 명 이상 달성하기. 두 번째는 내년에 적당한 직과 좋은 작업실 얻기. 이 두 가지를 내년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이뤄냈는지 풀어내고 싶다. 여러분들도 괜찮다면 댓글로 딱 두 가지 목표만 정해보자. 깜짝이야. 아무튼 내년 초에 같이 확인해보는 거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순간이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석에 극을 맞춘 뒤 제니치의 톱과 머리를 연결해준다. 이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병력안이 쌀력 일섬을 쓸어갈 시간이다. 하지만 딱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집에 있었던 밥솥이 증기가 약해 카메라에 당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광등도 꺼보고 조명도 켜고 핸드폰 불빛도 비춰보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종이도 깔아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기구멍을 떼보자. 아직 모른다. 이렇게 뚝을 연결시키면 될 수도 있다. 끼는 개뿔. 어? 그래서 비장의 압력솥을 샀다. 이 친구는 싼 가격으로 많은 증기를 내뿜을 수 있는 녀석이다. 한번 테스트 해보자. 지금은 연기가 보이지 않지만 검은 종이를 뒤에 대면 연기가 아주 잘 보이게 된다. 제대로 작업하기 전 젠 뚝을 한번 대봤다. 그러다 안돼. 다행히 자석으로 연결된 탓에 부서진 부분 없이 잘 복구했다.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증기를 다 빼주고 제니츠도 괜히 한 번 더 올려본다. 이제 시간이 됐다.
준비된 압력솥을 올려주자. 이 알루미늄 자태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다. 추를 빼주고 버너에 불을 지핀다. 뜨거우니 방열 장갑도 꼈다. 5분 정도 지나면 추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뚝을 올려주면 쌀력 일섬이 시작된다. 방향에 맞춰 증기도 돌아가니 아주 만족스럽다. 이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여기다. 이 틈. 이 틈을 메꿔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려는데 조명 배터리가 다 됐다. 해피의 법칙이라 했나. 하지만 이번 해피는 충전해주면 되기에 다행이다. 빠르게 충전을 해주고 시작하자. 믿음직한 제네츠 뚝이 보인다. 약간 침을 흘리는 게 흠이지만 아주 잘 나온다. 연기도 빵빵하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 썸네일 각도 한번 잡아준다. 다양한 각도에서도 제네츠의 증기가 잘 보인다. 아, 하나를 빼먹었다. 찐막 엔딩 컷을 위해 회전판을 놓고 다시 돌려봤다. 여기다가 제네츠 명장면도 편집해서 붙이면 뭔가 멋질 것 같다. 증기 나올 때 살 편집해갖고 막 싹 이렇게 보여주면 찍힐 것 같다. 드디어 제네츠 밥솥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 장면을 틀자.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안전구멍을 지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김도수네. 카메라부터 철수시켜야겠다. 이렇게 제네츠 밥솥을 완성했다.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옆에 카드를 클릭해주면 된다. 나는 굿즈 만드는 딱지다.